그럼 아크템 셋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돌릴 수 있잖아요. 세해돼가지고. 근데 R2.15%가 먼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 와, 구용력이다. 10? 개막했네.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저거 근데. 그렇구요. 아니요, 레전까지는 안 간대요. 유니크밖에 안 된대. 그냥 100%작 다 할게요. HP 나왔네. 이거는 그냥 3%만 씁시다. 욕심 안 부리고. 아, 이거 돌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 그냥 이거 갑시다. 그래. 70, 아, 그냥 이 캐릭터로 할게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 잠깐만. 지났나? 아, 아직 시간 남았네. 노련한 사냥꾼 될라나? 아, 이거요. 그거 쓰는 거. 어우, 사람. 어! 오케이. 전설적인 사냥꾼. 이것이 무엇인가? 1등 이런 얘기죠. 제일 많이 잡았어? 잘 잡았어? 뺏긴 뭐 어쩔 수 없고. 아, 이거는, 그 뭐냐. 아크템셋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어딨습니까? 그렇고. 250만 마리인가 그럴걸요? 아, 이거 주말에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깜빡했네. 아, 인기 돌려줬다. 아, 가져가시게. 아, 고맙습니다. 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실패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좀 나중에 올리고요. 귀걸이부터 합시다. 아, 아, 그게 생각나네. 20억 템 세팅 이런 거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할 텐데. 힘없이요. 하루 1억 가능하겠죠, 당연히. 하루면은 얼마나 긴 시간인데. 아, 그래도 이쪽은 좀 70% 해주는 게 나쁘지 않은데. 아예 아크템스 타고 있는 겁니다. 아, 주원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100% 자그라도록 하겠습니다. 야, 3억으로도 좀 힘든가 봐. 10만, 100만, 1000만. 2억 거의 다 썼죠, 이제. 3억으로도 쉽지가 않네. 열었대요. 200부터 210까지 11시간이요. 그렇게 걸렸었어요. 아, 전설적인 사냥꾼 친구 못 땄습니까? 아, 이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0제, 110제, 120, 130. 아, 그렇고. 뭐, 들고 와야 되나 보네, 신발이. 알겠다. 아, 저 오늘 250이죠. 아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쪼랩쌤 따로 있죠. 아, 일단은 큐브를 먼저 하자. 6%만 띄울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인장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냥 6%만 쓸 거라가지고. 물론, 뚫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아, 현재는 아크템 세팅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윤우현님 별풍선 5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50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읗히읗. 아, 꽃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인장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돌립시다. 오케이. 네네.
하우스링 뭐하러 샀냐고. 아, 이 캐릭터 이제 떠나야 되니까 산거지요. 아, 고맙습니다. 이 캐릭터 이제 떠나야 되니까 하우스링 껴줘야죠. 아, 그만해. 너무 많이 올렸다. 아, 상하이하고 몇 시요? 8시인가 9시인가? 얼마에요? 150개, 20만원, 30만원? 혼줌이 더 낫겠는데? 와, 혼돈해 주면서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한 20만원, 10만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비싸네. 그냥 주원으로 해야겠다. 9327 270만원? 어, 아, 예, 팬텀 예정입니다. 아, 쿠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 팬텀템 맞추는 중이에요. 아, 로코폰데 그냥 바꿀게요. 되게 없네. 아, 이거 장갑은 70% 해야 되는데. 그래도 01하고 2 차이라서. 아, 이거 아크템 셋입니다. 74%인가?
한 80% 되겠지? 뭐 남았죠? 이거는 큐브 하려고 그랬었나? 뭐지? 우주기. 아, 이거 주문 엄청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아, 이거 아크에요. 아, 이거 나중에 해도 되나? 미리 다 해놓을게요. 이왕 다 사놨으니까. 아크요. 200 찍어놔야죠. 보세요. 다음 모닝도 저도 언젠지 모르겠네요. 잘해야 돼? 내 거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예, 카오스 랭크 업 돌렸습니다. 네네. 아, 예, 6포만요. 9포 하나도 없을걸요? 아, 하나 있다. 큐브 돌리다 나온 거. 9포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 다 6포예요. 아니, 랩 몇인데? 210. 210? 아, 안 되겠구만. 아르카나로 가야겠어. 둘 다 없애버렸군. 둘 다 쫓아냈어. 아주 쉽지 않아. 아주 어려운 싸움이었어. 아, 심벌도 옮겨야 되죠. 아, 장난 아니네. 상하이 모자, 심벌. 없는 부위가 어디죠? 자, 반지 두 개. 나머지 연금술사 낄 거고, 블랙메탈 끼고, 분노한 자콤의 별표 토도해야 되고, 망토 이거 낄 거고, 움츠기 아쿠 같은 껴주고, 신발 장갑 모자, 귀걸이. 아, 안 되겠구만. 나머지 어디, 안 맞춘 거. 아, 보조무기가 없구나. 보조무기 이름 뭡니까? 어,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거. 어, 없는데? 보조목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네? 어, 어드밴스 모식입니까? 아, 이건가 보네. 어드밴스 패스? 이건가 보군요. 아우, 1500이나 하네. 되게 비싸네.
1500걸 사서 내가 6법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끝! 됐어. 어? 어, 됐고. 다 됐나? 템즈 6번 쓰면 되죠. 아, 이거 아니었구나. 맞춰야 될 게 뭐 있죠? 다 된 거 같은데, 이제? 연정, 장갑, 망토, 10. 안 돼? 아, 안 돼? 아, 웬투스 배지. 와, 700만원인데요? 아,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나까 어제만 해도 내가 300만원, 400만원에 파는 것 같은데. 1000만원? 아, 요것도 되게 비싸다. 너무 빨리 바꿨나? 21. 아, 상관없군. 아, 마이 갓. 곧곧 깔끔하네. 별을 더 달아야 되겠지. 아, 근데 이거 캐릭터 키웠는데 3억이나 써요? 와, 이렇게 많이 썼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20, 110, 120, 130. 아, 이따가 사자. 덜이나 탑시다. 제가 딱 3억에서 시작했거든요? 별 달고 그러면은 돈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제 기준점은 130 이상은 8성을 쓰고요. 어, 122 이하는 10성.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팬텀이요. 준비되는 대로. 아, 맞아요, 맞아. 옛날에 같은 경우는 에픽 막 50만원, 100만원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비싸지다 보니까 요새 하는데 많이 드네요. 거의 50만원, 100만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아, 팔성 찍기 너무 비싸다. 아, 이거 돈 날라간다. 아, 이거 3억으로도 부족하겠는데? 아, 저는 무스펠 안 올렸어요.
HP 12% AD 공 두 줄인데 아크 노리 킹 쿠퍼 띄우는 게 더 비싸. 아 그렇군요. 아 이게 토드가 제일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괜히 사람들이 돈 좀 더 주고 토드 돼 있는 거 사는 거 아닌 것 같다는 게 이런 거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아 이것은 아크템 만드는 것입니다. 아 25%인데? 히히 앱솔 무기요? 한 4, 5억 쓰는 것 같은데? 4억 정도? 아, 코어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아, 유닉을 갔군요. 유닉도 문제야. 옵션도 띄워야 돼. 아. 서버가 어딘데요? 주은이 얼마예요? 주은 가격이 얼마죠? 2,000원? 비슷하네. 그럼 4, 5,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예, 팬텀 새 스킬 받았습니다. 아, 두 개 더 남았구나. 네, 은어 만렙했습니다. 3억으로도 약간 모질란 느낌이다, 솔직히. 아, 비싸네. 야, 캐릭터 하나 키우는데 이 3억 드는 게. 아, 어쩔 수 없는 투자긴 한데, 야, 너무 많이 들긴 하네. 아, 저는 뭐, 댐댐방 쓰고 있는데요. 아, 아, 잠재도 안 발랐네? 잠재는 어떡하냐? 아, 고맙습니다. 잠재? 아, 잠재 어떡하지? 아, 일단 다른 것부터 올릴까? 아, 자전 코인 있죠.
아, 팬덤이요. 천천히 키우면 되죠, 뭐. 안에 팬던들 맞추고 있어요. 몇 개 샀지? 한 4개, 5개 샀나? 아, 역 육성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육성 올리는 거. 아니,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다 하고요. 이거 다 하고 은을 보스 돌아야 돼요. 은을 보스 돌고 팬텀 링크 옮기고 그때부터 팬텀 할 것 같아요. 아예 다 껴놓은 거 다 쓰고 넘어가야지. 할 게 많아요. 아, 팬텀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각이 다 잘라야 돼. 아, 얘 팬텀 때 새로 맞출 예정이에요. 어, 대변저 좋죠. 아, 야, 그 탭이. 야, 사실상 한 3.5는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맞췄는데도. 야. 마부값까지 들어가면은 거의 한 5억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많이 드는구나. 옛날에 2억 정도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AP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엄청 비싸네. 주말에 하는 것도 좀 클 것 같고. 아, 마부 코인샵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군. 아, 팬텀 언제 하냐. 아주 고통적이군요. 아, 블랙 해보나고. 아, 미치겠네. 아주 고통적입니다. 미래가 안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군요. 안 맞춘 거. 반지 두 개 됐고요. 팬톤 두 하나, 응축이 아쿠아트, 귀걸이 됐고요. 무기, 상하이, 벨트, 신발, 망토, 장갑, 보조무기, 기안장 다 맞췄네. 이것만 토도해 봅시다. 원래 끼던 팬톤 거를. 팬덤도 큐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데미지 스킨 별로 생각 없어요. 저 한글날 데미지 스킨 팔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어, 슘먼치 거 한글날 데미지 스킨이 있어갖고 해놨어요 이미. 아, 경매장 올리는 거요. 실버 이상은 30개요. 어, 잠깐 30짜리네.
있고요. 끝. 강한 만남 끝났고. 야, 이거까지 했으면은 거의 3억 5천원 준비했어야 되나보다. 와, 200 찍는 게 이렇게 많이 드나. 아, 알죠, 알죠. 어떻게 설정하는 거. 다 된 거 같죠? 연금술사 반지의 위치만 찾아오면 되겠네. 아, 이것으로 아크템 세팅 한 2억에서 2억 5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30제 무기하고 사야 되는데. 아, 이거까지 사놓고 끝내지. 120, 130, 120 너클 120. 여기서는 약간 공격력 섞여있으면 개꿀이거든요. 안되겠다. 그냥 사야겠네. 오케이, 마무리.